K뱅크가 상장 후 가계 대출을 비롯한 기업 금융과 플랫폼 비즈니스를 3대 축으로 삼아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영 K뱅크 행장은 오늘 열린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K뱅크는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업사이드 포텐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업비트에 대한 예치금 이자율이 늘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수신에서 업비트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업비트와 다른 비즈니스 협력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며 증가한 이자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업비트 예치금은 별도로 MMF나 국공채 등 안정적인 투자처와 매칭시켜 관리하고 있다며 뱅크런 우려도 일축했습니다.